안녕하세요. 해물보급선입니다.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죠? 저는 배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주로 드라마에서 단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 해물보급선 채널은 투자를 받아서 제작되고 있던 채널인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채널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민 끝에 저 혼자 힘으로 채널을 만들어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사실 단역배우 일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도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애쓰다 보면은 뭐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한번 채널을 만들어 나가볼까 합니다. 원래는 해산물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하는 채널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해야 되니 뭐 아직 명확하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산, 물, 바다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볼까 합니다. 해물보급선이니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채널을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충 만들지 않겠습니다. 잘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애쓰면서 만들겠습니다. 말이 너무 길어졌죠? 일단 혼자 힘으로 컨텐츠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? 좋은 데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! 지금 낚시 차박 가고 있습니다. 아시죠? 이 낚시랑 캠핑 같은 거는 갈 때가 제일 설레다는 거.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닻을 올리겠습니다. 가자! 마의 속도로! 왜? 낚시 좀 하나 있다. 안녕하세요. 요거 사갈게요. 요거랑 밑밥 좀 개가겠습니다. 아, 딱입니다. 계산해주세요, 사장님. 요거 하나랑 크릴 하나 요렇게. 요즘 세상 참 좋아졌죠. 네, 저는 요즘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. 휴대폰만 들고 다녀요. 감사합니다. 네, 잘 놀겠습니다. 네, 예. 여기서 오늘 하루 놀다 가겠습니다. 으쌰. 여기다가 밑밥을 채워서 던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밑밥을 꾹꾹 넣어주고 크리를 한 마리 꿰서 으쌰. 제발 한 마리만. 야, 여긴 진짜 낚시하기가 너무 좋다. 차 대고 바로 탁 해가지고 입질 없을 때는 맥주 안주 없어. 아, 시원하다. 으이씨. 괜찮아. 고기 미끼로 쓰고 내 미끼로도 쓰고. 점심을 옥수수로 먹게 될 줄이야. 아, 점심은 굶어도 저녁 안주거리는 잡아야 되는데. 시카고 원투낚시에 입질 한번 못 받고 있다니 치명상인데 이거. 야, 아무나 제발 나와라. 나 오늘 옥수수밖에 못 먹었어. 지금부터는 총력전입니다. 와, 이럴 수가 있나. 볼락채비를 좀 해가지고 볼락도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. 카고 원투는 내가 감성돈 바래? 바라긴 했지. 그냥 잡으라도 아무거나. 그냥 캠핑 왔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. 이야, 너무하네.
서글프다 서글퍼. 한 번만 더 던지고. 히트. 뭐야? 오 대박. 뭐가 왔어요. 잡았다. 올라? 뭐야? 올라가 아닌데? 에이씨 썸뱅이. 이게 몇 센치야? 아, 너무 작은데. 아 여기서 탁 뭐든 잡아가지고 탁 한 상 차려가지고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림 좋게 잘 그려왔는데 아 진짜 씨 당연히 뭐라도 잡을 줄 알고 씨, 그냥 왔는데. 탈출했습니다. 자 집에 가서 회복하고 다시 다치를 올리겠습니다. 쉽지 않아 쉽지 않아. 완전 엉망진창 됐어. 거제도에서 딱이 맞고 오늘은 통영으로 나와봤습니다. 여기 차박하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차를 대고 바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조사님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말은 즉 여기 뭔가 나온다는 거죠. 네. 주변에 조사님들이 많아서 ASMR로 얘기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카고 원투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준비된 사수 앞으로 싸. 아 걸려요? 네. 당장 규리가 하나 밑에 갈리 있단 말이야. 아, 그럼 멀리 치면 안 되네요. 아, 뭐 그렇죠. 아직까지 다 그 원줄이 갈리 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알려 주셔서. 빨간 거 저거 넘기면 안 돼요. 아, 저거 넘기면 안 돼요? 아, 정확도가 떨어지는데. 불안한데 걸렸을까? 한번 건져볼까? 걸렸네. 역시 현지인 말이 정확했어. 와 여기 너무 좋다 진짜. 자 여기 뷰가 소양호의 낚시 온 것 같습니다. 잔잔하니 차 대고 바로 딱 낚시하고 차박하기 진짜 좋네요 여기. 제가 한 2, 3년 정도를 소양호에 빠져가지고 엄청 다녔거든요. 혼자 막 거기 산골짜기 들어가서 2박 3일, 3박 4일 제일 길게 갔을 때가 5박 6일 갔던 적도 있습니다. 물 위에 이렇게 수상자들을 칠 수 있거든요. 2m, 2m 수상자들을 쳐서 그 안에서 낚시하고 그 위에 돔처럼 이렇게 텐트를 쳐서 그렇게 캠핑 겸 낚시를 많이 다녔었습니다. 바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. 하지만 뭐 먹을 게 잡혀야 낭만 있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냐.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뭔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. 원래 두 종류 낚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문어를 먹어보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두 종류 낚시를 하구나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입문을 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사와봤거든요. 유튜브 보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종류 낚시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오징어 채비를 했습니다. 지금부터 갑오징어 낚시 입문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갑오징어 부대 차렷! 갑오징어 부대를 향하여 받들어 낚싯대 해물! 준비된 사수 애기 앞으로 쏴! 쏴! 자 갑오징어 낚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종류 대장님 갑오징어 한 마리만 내십시오.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오늘 입대한 훈련병 해보 한 마리만 주십시오. 제발요. 어디 요자를 쓰나 다 낚아라. 어? 여기 내 줄 들어간댄데. 제가 제 카고줄을 걸었습니다. 하... 못난 놈. 자 이번에는 문어 낚시에 입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어 부대 차렷. 문어 부대에게 받들어 낚싯대 해 물 훈련병 발사 준비 악 준비된 사수 앞으로 쏙 훈련병 해보 자 해봅시다. 해보 아닙니까? 한번 해봅시다. 기적을 보여도 촉촉촉
문어분대장님, 훈련병 해보입니다. 아, 미끌림. 어? 가볍다. 많이 가볍다. 에휴, 또 끊어졌어. 나는 문어, 쓰러진다 문어. 자, 이걸로써 두 종류 낚시 입문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해물. 아, 진짜 되는 게 하나도. 처음 하는데 잡을 리가 있네.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. 내가 와서 그런 거야. 원래 그런 거야.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. 나는 문어, 무너지지 않는 문어. 이제 무너진다. 몰랑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불을 뜯지 않습니다. 해물보급소는 이 정도 되는 애를 먹을 수 없습니다. 저도 각오가 있다 아닙니까? 이틀 만에 각오 원투 첫 곡입니다. 가라. 잘 살아라 임마. 완전 엉망진창됐습니다. 거제에서 한 번, 통영에서 한 번. 자박하면서 잡은 고기로 맛있게 먹고 놀려고 했는데 심지어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. 이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어요. 뜻밖의 다이어트를 한 거죠? 제가 졌습니다. 낭만은 없었어요. 퇴각하겠습니다. 젠장. 와, 아니 이게 무슨 변이죠? 아니 카메라도 다 정리하고 짐도 낚싯대만 빼고 다 정리했거든요? 근데 갑자기 낚싯대가 우당탕해서 잡아냈더니 감성돔이 나왔습니다. 아, 진짜 이래서 포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나 봅니다. 아, 뭔가 열받네요. 이미 마음을 비웠으니 이 녀석은 살려주겠습니다. 아, 왜 뭔가 억울하고 열받는 거죠? 원래 낚시 이런 겁니까? 아, 열받아. 씨. 와, 하필 라면 산 것도 열라면이네. 아우, 열받아. 씨.